HMM이 올해 인도받은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24,000 TEU급 12척이 모두 만선 출항했습니다. 특히 1호선에서 3호선은 유럽에서 복귀 후 재출항한 두 번째 항차에서도 만선으로 출항해 유례없는 15항차 연속 만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조선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을 쓸어담으며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은 9월 전 세계 선박 수주 실적에서 초대형 원유 운반선과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등을 앞세워 중국을 제치고 3개월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스위스 MSC, 독일 하파크로이트는 우리나라와 중국 조선소에 23,000 TEU급 컨테이너선 건조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SC는 스크러버를 장착한 선박 대여섯척 발주를 검토 중이며 하파크로이트는 액화천연가스 연료를 쓰는 선박을 옵션 포함 최대 12척까지 발주할 계획입니다. 평택과 중국 룽청을 잇는 카페리 선사인 영성대륙해운이 한중 카페리 선사 최초로 한국 측집의 체제로 재편됐습니다. 대륙해운은 한국 투자자인 대저그룹이 중국 측지분 30%를 인수하면서 전체 지분율을 80%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진해운 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운송서비스 수출 규모가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 해운 경쟁력이 크게 후퇴하면서 한국 시장의 선박 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0년 390억 달러였던 우리나라 운송서비스 수출액은 지난해 263억 달러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연말까지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광양항 항만 배후단지에 입주한 56개사와 항만 관련 부지에 입주한 18개사로 30%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김민종 해사안전국장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실장급 승진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신임 김민종 해심원장은 1964년생으로 한국해양대와 세계해사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해양수산부에서 해사안전정책과장, 해사안전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